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방주를 해보는 것이 물론 교회 가서도 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이 다 보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할 때는 그냥 뭐 테스트 아닙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마음 편하게 마음으로 가지시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해브리 워스 뮤직에서 세븐식스 온라인 스쿨을 우리가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예배자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인데 반주를 할 수 있는 반주자, 예배자.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건 반주자입니다. 반주자가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배워서 반주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에 반주를 가리키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반주를 아름답게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주자가 마치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대 모습 유지기에서는요 예배자가 되는 반주자. 그래서 예배자가 뭔지 여러분들이 조금 못 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여러분들 꼭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졸업연주할 때 그런 강조합니다. 지금은요 틀리면 어때요? 주님 앞에서 어린애가 마치 부모님 앞에서 재롱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중심이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떨지 마시고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인도하신 따라 이렇게 나갈 텐데 편안하게 가세요. 저한테 너무 맞추려고 그냥 처음부터 아니 좀 안 맞으면은 그 있어요. 그리고 몇 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아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 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인도자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되겠습니다. 그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보시거든요. 잘 치는 게 아니고 잘 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찬양할 때 찬양을 내가 돕는 자, 회중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이 반주가 그런 영향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멈칫하고 저게 뭐지? 라고 반주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은 예배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큰 문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개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세븐식스 온라인 스쿨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주자이기 전에 예배자로 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좀 잘하지 못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쓸 때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반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반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그마한 이 모임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 그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 해 이렇게 지나갈수록 아 내가 참 너무 쉽게 바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참 많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도 중간에 막 이제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막 그래서 막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안 다니는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해서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10개월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되게 성실했고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엄마처럼 나이 먹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젊었을 때 젊었을 때 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좀 좋은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10개월 동안. 그런데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열심히 밝혀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적용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게 그런데 엊그저께 선생님이 이케메다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그 예전에는 선생님 저걸 뭘 치시는 건지를 못 느꼈는데 그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저 어제 저녁에 저희 신랑한테 여보 하나도 안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와 이제 졸업대가 돼서 그런가 그게 귀에 들어오네 아직 내가 적용을 못하지만 아 선생님 이거 치시는구나 이거 치시는구나 그게 귀에 들어온다고 예 계속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10개월 동안 이렇게 뭐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나머지도 열심히 또 해야죠. 감사합니다. 해상으로 이렇게 배울까 했는데 만나서 레슨하는 것처럼 잘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졸업생 예, 오늘 여러분들 졸업식 축하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졸업생분들 준비하시는 거 되게 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졸업 예비를 하면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까 청심원 먹고 왔을 건데 네. 그 정도로 저도 정말 그 마음 다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대표님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 그 예배자로서 선다는 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이 자리에 쓰길 바라고요. 저도 항상 그 마음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카페 안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 안 와닿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때가 되면 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은 항상 그 분을 사모하고 주님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쓰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그런 큰 사역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되게 무거운 면도 있었어요. 이걸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나. 그리고 사실 뭐를 꾸준히 한다는 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남편이 옆에서 받쳐주고 이것이 사역이고 우리가 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토요일에 제가 제일 바빠요. 레슨이 풀로 있고 그래서 이런 졸업식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하려면 저도 이제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마음이 더 분주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막 사실은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받쳐드리면서 사실 아무런 뭐 어떤 감동도 없고 그냥 저는 일이다 생각하고 하죠. 근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별로인데. 근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비전이 있어요. 정말 한음 한 코드를 칠 때 정말 항상 저희가 외치는, 저희가 정말 다 돼서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고 저희도 참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그 마음을 주시고 너희들은 그런 사역을 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치는 자죠. 하지만 작은 자죠. 그런데 정말 졸업생분들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는 너무 비전도 있고 꿈도 너무 많고 그런데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이스텝 9달 10달 하시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한번 쫙 이렇게 이제 본 상태고요. 이제는 평생 이제 방위가 열려 있으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든 계속 적용을 쉽게 하실 수 있을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암암리에 배우고 또 그러니까 반주는 이런 것 같아요. 언어를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가 왜 우리가 현지에서 익히면은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면 1년 정도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갑자기 귀가 열렸다, 히어링이 들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반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코란데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치는 게 그게 뭐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 그때부터 이제 귀가 열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은 졸업생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드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만판입니다. 네, 졸업하셨으니까 마음껏 누리시고 또 같이 사랑하셨으면 같이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해서 중도하고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 충족되지 못한 그런 힘이 보이시기 집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또